안녕하세요. 이제 담낭 절제 수술을 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. 제 증상의 발견 시기는 4년 전, 2019년도고,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아프긴 아팠었어요. 그러니까 아팠다는 게 잘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, 과식하면, 특히 기름이 많은 고기를 먹거나, 과식을 하거나 그러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. 단체로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삼겹살 막 구워 먹잖아요. 그러면은 너무 맛있는데 먹고 나면 꼭 탈이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위내시경도 많이 했었고 다행히 그 해에 그 피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상복부 초음파를 하고 나서 담낭에 작은 돌멩이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좀 크기가 작아서 우선 약물로 먼저 치유하자고 해서 약물로 먼저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나 봐요. 그 이후에 1년에 한 3번 정도는 아팠던 것 같아요. 재작년에는 응급실에도 갔었는데 응급실에 가서 수행 맞고 바로 수술하자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행 맞고 나서 이거 안 아프다니까 괜찮다고 퇴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또 퇴원하고 뭐 그러다가 올해 초에 다시 아파가지고 이제 알아보던 중에 단일공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이제 병원을 찾아서 여기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. 우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초음파를 다시 찍었고 원래 안 찍어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봐야 돼서 초음파를 다시 찍었고 그 다음에 MRI를 찍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찍었고요. 수술 제 순서는 원래 세 번째였는데 제 수술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맨 마지막으로 배정이 됐어요.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천천히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담도 거의 막바지에 돌이 있어가지고 이제 담도를 많이 살려야 되는데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까지는 살려야 되는데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수술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을 했고 5시 30분에 들어가서 병실 와서 정신 차린 거는 8시였습니다. 2시간 반이네요. 1시간 반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죠? 이제 제가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검색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상처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고 흉터가 그리고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빨리 회복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둬서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이 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. 네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수술하고 나왔는데 참을만 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안 아픈데인 거예요. 너무 안 아픈데 그게 이제 개인 차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까지 수술 끝나고 지금까지 12시간 동안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만 있고 똑같고 약간 무통주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여기는 무통주사를 바로 놔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수술 후에는 약간 등이 뻐근한 정도 그래서 숨을 가슴으로 쉬라고 하고 그냥 여기 그 열감이 조금 있고 상복부에 그리고 목이
감기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고. 근데 아무튼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일어났는데 장기가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장기가 움직이더라고요. 한두 번 정도 움직이고 나서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괜찮다.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도 감았어요. 머리 감을 때 배에다 힘안 주고 허리에다가 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감았습니다. 간호사 선생님들도 되게 빠르다고 얘기해줬고,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 거의 10명 중에 남자는 한 3, 4명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, 어제는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, 남자가 저 혼자여서 여기 7인실을 저 혼자 쓰고 있습니다. 완전 뭔가 게이득? 뭔가 되게 편안했어요. 그리고 TV도 마음대로 볼수 있고,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찍고, 되게 잠도 잘 자고, 하여튼 그랬습니다. 8시에 정신을 차리고, 9시 40분에 물을 마시고, 11시에 죽을 먹고,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잠을 자고, 아침밥도 먹고, 머리 감고,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이게 이제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, 이게 제 몸에서 나온 건데, 대략 보시면 되게 많죠. 한 14알 정도? 14알 정도 있습니다. 참지 말고,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좀 수술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,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, 받고 나니까, 아, 빨리 받을 걸. 그냥 그 생각이 들고, 우선은 병원 선택을 잘한 것 같다. 감사합니다. 모두 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2023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단일공 복강경이었고, 로봇으로 하면은 단일공 복강경인데 비싸잖아요. 근데 여기는 로봇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이었고, 그리고 무통을 놔준다는 거. 큰 병원은 무통을 안 놔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, 되게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은 이따가 태어날 때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저는 단일공으로 수술하는 곳이 제가 조사했을 때는 한 두세 군데 정도를 발견했는데, 그 중에 여기가 가장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, 후기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의사 선생님 친절하시고, 간호사 선생님 친절하시고, 네. 그래서 여기 왔는데,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. 저처럼 병 키우지 마시고,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고, 그리고 병원도 한 두세 군데 다니셔서, 두세 군데 가셔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하시면 수술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배꼽이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뻐져라. 그 전보다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겠죠?